분들분들 열분들 안녕하세요. 둠허 둠허 에둠헛. 오늘은 중국 요리를 먹어보도록 할 텐데 헛. 요거는 잡채덮밥이고요. 요거는 짬짜면. 짜장면과 짬뽕이 짬뽕 중에 무엇을 먹을지 고민될 때는 짬. 이거 누가 개발했을까 근데? 진짜 노벨 평화상 줘야 돼. 짬뽕 먼저 먹어볼게요. 맛이 아주 좋은데? 여기가 자주 시키는 집이에요. 가격은 12,500원. 잡채밥도 먹어볼까? 나는 중국집 가면 거의 짜장면이에요. 곱빼기로. 배달의 민족으로 시켰는데 SKT 할인 받았어요. 1,000원. 그래서 12,500원. 왜 이렇게 먹기 힘들어 이거. 짜장면도 먹어야지. 빵. 얼굴 뭐 좀 부으면 어때요? 뭐 여자 만날 것도 아니고. 일어나서 얼굴 부어도 어차피 붓기는 가라앉기 마련이죠. 여러분이 중국집에서 가장 좋아하는 메뉴는 뭐예요? 탕수육을 시키려다가 탕수육이 너무 비싸서 못 시켰어요. 국물 좀 먹어보고. 요즘 치킨을 왜 안 먹냐고요? 치킨 너무 많이 먹었어. 좀 쉬려고 잠깐. 다음 주쯤에 다시 먹을 예정입니다. 고기 구워 먹도록 하겠습니다. 조만간. 그건 제가 생각하고 있어요. 국물 좀 마시고. 아, 잡채밥 오랜만이다. 나는 원래 중국집에서 저는 말입니다. 마파두부밥을 굉장히 좋아해요. 이히히히히히히. 내가 아까 뭐 얘기하다가 끊겼는데? 아, 마파두부밥 저 좋아하는데 오늘은 왠지 잡채밥이 땡겼어. 잡채밥 먹을만해요. 그냥 정말 잡채랑 밥이에요. 근데 좀 잡채가 원래 일반 잡채보다 양념이 좀 더 진하게 돼 있지.
아, 마파두가 진짜 맛있는데. 마파두가 뭐냐고요? 지금 천천히 먹은 거예요, 지금. 워낙 어릴 때부터 빨리 먹은 게 버릇이 돼가지고, 고등학교 때 급식 빨리 먹고 놀아야지. 남자들은 보통 다 저 정도 속도로 먹지 않나요? 아, 잡채밥인데 먹기가 너무 불편하다. 그냥 이번엔 정말 무작위 추첨으로 구독자와 함께하는 먹방! 에드모가 구독자 있는 곳으로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같이 먹방 하는 거예요. 캠코더 들고 잼날 것 같은 듯? 사주냐고요? 사줘야겠죠, 아마? 제가 사줘야 되지 않을까요? 이벤트인데 그 사람한테 사달라고 하기엔 좀 다음날 네이버에 올라올 것 같은데, 페북에 에드머 인성 노답 해가지고 이벤트 당첨돼서 나갔더니 자기한테 돈 내라고, 돈 내게 시켰다고. 저보다 키 크면요? 그게 뭔 상관이에요? 맞짱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빵! 제 이상형이면요? 그러면 뭐, 내 이상형이면 뭐 그게 뭐? 뭐 내 이상형이면 뭐 어쩔 수 없지 뭐. 아, 한번 내 애둠 핫! 역시 야식은 무슨 화요일이? 일단 버섯 먼저 먹을까요?